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씩 그냥 여행 갔을 때 정말 제주도에서 정말 땡볕에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놀았을 때 갔다 와서 한 2주 정도 언어가 항상 늘어 있었어요. 빛이라는 것들이 얘한테 되게 긍정적일 수 있겠다. 6Hz하고 7Hz 대역에서의 느림파가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고 좌측 전두엽 영역에서 5Hz 또 미묘하게 4Hz 좀 느림파가 좌측 전두엽 쪽이 좀 분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누구야? 뽀로로. 얘는? 뽀로로. 어, 뽀로로랑 크롱이구나. 똘망한 눈빛과 밝은 표정. 그러니까 결국 좀 편안한 컨디션을 보였던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또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도 말이 늘었다기보다는 기존에는 이제 중화가 왔을 때 그냥 소리만 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외계어를 했다면 이젠 반영어라도 이제 좀 말소리가 들리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어떤 노래인지 들릴 정도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.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누를 때 자연스럽게 맞는 층수를 누른다든지 밥 먹을 때 필요한 거 가져오라고 할 때 젓가락을 짝을 맞춰서 가져온다든지 그런 인지적 행동이 증가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지금 이제 요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면 범위가 많이 줄었죠. 전두엽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정상화가 됐고 다행히 이렇게 보면 전두엽이 시뻘겋죠.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거의 다 정상화가 됐죠. 우와,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크게 변한 것 같아요. 네, 네. 아, 이제야 드디어 방향을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다. 그리고 자폐 아이들이 진짜 정말 세상으로 깨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이가 정말 그냥 아이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베이스라인하고 네. 지금하고를 이제 크게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요. 이제 이때는 지금 6Hz, 7Hz 네. 상대 파워로 이제 한 거예요. 전체를 분모로 해서 네.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절대 값으로만 치면은 네. 전체적으로 내 파가 되게 약해요. 네네네. 네, 네. 그 약한 중에서 어느 파가 그래도 제일 많이 분포되는지 보면은. 네. 6, 7Hz 세타파거든요. 4Hz가 굉장히 이제 이 나이 때 사실은 6, 7Hz가 메인인 거는 상당히 비정상이에요. 네.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6Hz, 7Hz 대역이 조금 넓어졌어요. 이때 비하면 네. 조금 넓어졌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라인에서는 왼쪽 전두엽으로 기준했을 때 4.5Hz 대역 으로 해서 슬로우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. 지금은 그게 6Hz까지 조금 빨라졌고요. 네.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된 거를 조금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알파파 제대로 보려면은 아이클로즈 상태에서 눈 감은 상태에서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조금 네. 정확하진 않지만 네.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알파파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베이스라인에서. 근데 재밌는 게 베이스라인에서는 왼쪽에서의 알파파 네트워크가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지금은 왼쪽 내 특히 이제 왼쪽 전두엽 전전두엽에서를 중심으로 하는 알파파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원래 약했던 부분이 네. 조금 더 나아진 거네요. 네. 두정엽에서 좌우 내 알파파 좀 빠른 내역의 알파파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두정엽은 특히 이제 학습과 감각 통합이 이루어지는 영역들인데
이런 영역들에서 연결성도 좀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이쪽 영역은 이제 언어 인지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. 네. 네, 그쪽과 그다음에 두정역하고 연결성들이 지금 좀 활발해진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. 전체적으로 조금 뇌파 리듬이 빨라졌고요. 네. 전두엽에서의 느림파들은 좀 약화가 됐고 그다음에 원래 알파파 연결성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좌측 뇌 부분이 우측보다는 조금 약했었는데 지금 좌측 뇌에서의 알파파 네. 연결성이 좀 활발해졌고 사실 여기를 타겟을 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왼쪽 재밌는 전두엽 그 언어 중추 말씀하시는 네, 거기인 네. 거죠 지금. 네, 딱 여기가 지금. 네네. 거기가 늘었어. 여기가 늘었어요? 딱 거기 여기를 약간, 중심으로 지금. 딱 표적 치료를 한 거죠 말하자면. 네, 타겟. 여기 지금 이제 다 약했어. 오, 신기하다. 이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치료를 하면은 그게 나아졌다가. 언어 치료 계속 하면은 이제 말을 지금보다 더 잘했었고 근데 외워서 하는 거죠. 약간 좀 기억에 의존한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머리를 써서 인지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편적인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거랑 놀이를 했을 땐 또 놀이를 외워서 놀이를 좀 했었어요 저랑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두는 순간 얘한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라는 거는 이제 단기 기억이니까 이제 날아가 버리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얘랑 같이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같이 앉아서. 근데 최근에 이거 테라피 하면서 진짜 간단하지만 그래도 같이 앉아서 놀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김에 예전에 잘 놀았던 놀이 선생님한테 잠깐 방학이라서 다시 보냈는데 한번 테라피 받고 바로 간 날 있었거든요. 근데 선생님이 되게 집중력이 너무 좋아졌다. 왜냐면 놀이도 집중을 해야지 이어가는 거니까요. 그 시나리오대로. 그래서 선생님 무슨 약 먹냐고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. 집중력 약 같은 거 먹었냐고. 그래서 아니라고 이렇게 활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도 좋아지지만 이제 그런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상호작용도 좋아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